안녕하세요. 자, 이제 5월인데요. 5월에는 바로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멋진 제 자전거도 있지만 저희 아가들을 위해서 제가 또 새로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짜잔! 귀여운 16인치 카본 프레임 자전거입니다. 자, 이게 자전거를 애기들이 타는데 참 엄마들이 힘들어요. 왜냐면 또 따라다녀야 되고 안 탄다고 하면 들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느낀 게 와, 정말 애기들 자전거도 가벼워야 된다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저희가 원래 밸런스 바이크를 타다가 이제 페달 자전거로 이제 좀 가르쳐 보려고 자전거를 구매를 했는데요. 제가 오베아 자전거를 구매했어요. 오베아께 되게 이제 뭔가 그 구동계도 좀 좋고 체인도 소리도 좀 좋고 안장도 좀 탄탄해서 좋은 거를 산다고 오베아 자전거를 샀는데, 이게 단점이 겁나 무겁습니다. 그래서 아기한테 이제 다섯 살인데 페달을 이제 돌려보라고 했더니 계속 뒤로만 돌려요. 아니, 뒤로 말고 앞으로 누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뒤로만 돌리고 잘 타려고 하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 세파스에서 새롭게 출시한 키즈 자전거 AQT를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 AQT를 구매한 이유는 바로 카본이에요. 카본. 그래서 저는 애기들 자전거가 사이즈도 작은데 카본이면 얼마나 가벼울까, 아 그냥 이렇게 막 끌고 다녀도 제가 힘들지 않을 것 같아서 AQT로 정해봤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5살이지만 핑크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핑크로 자전거를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한번 까볼게요. 애기들 자전거도 이렇게 박스로 나와서, 박스만 봤을 땐 꽤 무겁거든요. 그래서 카본이 얼마나 가벼울지 좀 기대가 되고, 우리 아들이 잘 타줄지, 이게 또 집에서 그 신발장 앞에서 썩고 있진 않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애들 자전거인데 되게 뭔가 포장이 좀 잘 되어 있네요. 자전거를 빼는데 핑크색 자전거를 빼보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부품은 없고요. 거의 뭐 다 독립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다만 이게 세우는 게 없어서 조금 불편하네요. 뭐야? 핸들이 틀어져 있어요. 여기는 조절을 해서 한번 완성을 시켜보겠습니다. 임닥터님이 한번 봐주셨는데요. 엄청 잘 만들었대요. 어떤 게 잘 된 거예요? 일단은 지금 제 자전거 인생에서 이 주니어, 아니 이 베이비 애들 자전거가 카본으로 된 건 나 한 번 처음 봐. 나도 처음 보는데 나 좀 그러려니 뭐 얼마, 근데 야 뭐 완전히 뭐 도장이 도장이 근데 거의... 아들이 특이하게 핑크를 좋아해서 도장이 장난 아니다. 도장이 좀 펄이야. 남달라. 네, 굉장히 깔끔하고 와 마감도가 디스크고 장난 아니야. 그리고 뭐 디스크야. 네, 뭐 유압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케이블 디스크에다가 아이들 다치면 안 되고 일단 좀 와 이것만 엄청 땡땡할 것 같아. 그리고 방에서도 가끔 파는 애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체인 커버 있어서 기름 같은 것도 이제 다 이렇게 배를 해놨고. 좌우지간 뭐 진짜 100점 만점에 99.99를 줄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었네요. 네, 디테일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안장을 안장이 아이가 이제 이런 걸 이제 하다 가벼우니까 뭐. 아니 근데 워낙 밸런스 바이크 때 이미 안장에 그 굳은 살이 있어서 잘 탈 거예요. 진짜 프레임이나 이런 마감도나 도장은 거의 뭐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정말 잘 됐어요. 네. 잘 빠졌답니다. 실측을 한번 재볼까요? 네. 무게 한번 재볼게요. 네. 잠깐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실측을 해보았는데 페달 빼고 7.4. 오, 내 자전거랑 비슷한데? 그럼 이게 진짜 가벼운 거야. 네, 저의 자전거와 비슷한 무게입니다. 그래도 10kg 안 되잖아. 어떻게 조립을 바로 마무리 해드릴까요? 네. 이번 주말에 우리 아가들에게
헤어봐야겠어. 요 안에 이제 넣고 넣고. 잠시만요. 들어갈 것 같은데. 애들이 둘이라 또 하나 가져가면 또 서로 탄다고 싸울 텐데. 아직은 얘 못 타기 때문에. 근데 작은 애가 아직 이거 탈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근데 이게 노력해 보려고 해요. 공구가 일단은 필요 없네요. 네. 필요 없고요. 네. 뭐 여기에 기본적으로 공구를 다. 예, 이 정도 렌치를 다 줄 수 있는 거고. 예. 향 페달. 15인치, 15mm까지 다 주고. 애들 자전거가 디스크라니. 근데 하긴 안전을 위해서 디스크가 더 좋을 것 같아. 이게 아주 그냥 브리스가 아주 그냥 아주 잘 발려 있습니다. 색깔 너무 귀엽다. 자, 이제 페달을 달고 있습니다. 아이고, 공구가 다 들어있어서 엄마들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엄마들? 아빠 없는 엄마도 괜찮아요. 아빠 없는 엄마. 네. 왜냐면 이제 또 아빠들이 육아에 동참을 안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바쁘니까 돈 벌어야지. 이 정도면 진짜 엄마도 장난감. 뭐 그러니까 그냥 돌리는 겁니다. 애들하고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여기가 야만해서 갖고 오죠. 내가 타고 싶다. 근데 이쁘네. 상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자, 지금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 요게 예, 처음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매끈한 요걸 뭐라 와셔라고. 워셔. 평화셔. 그다음에 요게 평화셔. 그다음에 저기 디귿자 워셔. 후방으로 들어가고 예. 그다음에 얘 들어가고 예. 이 또 하얀색 평화셔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역시나 그냥 하지 마시고 브리스? 브리스를 조금 해서 저희 매장에서 구입하시면 조립도 해드리고 브리스도 발라드립니다. 아, 근데 친절하게 설명서가 있어요. 설명서가 있어서 설명서 보고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사용자 매뉴얼이라고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시면 이제 핸들바 조립 점검법 이제 뭐 페달 조립하는 법도 나오네요. 근데 그림보다는 이렇게 저희가 가르쳐드린 대로 하시면 좋습니다. 설명서 되게 꼼꼼하게 잘 되어 있어요. 자전거 잘 모르시는 분들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봐봐요. 반드시 헬멧을 착용. 네. 애기들 헬멧 꼭 착용해주세요. 오베아보다 조금 더 낫다. 오베아보다 달라. 잘 만들었네.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이 허브도 유지되는 게 얘는 오래 안 되더라고. 이렇게 이게 되잖아. 자, 아이의 몸무게가 어떻게 되나요? 21.5kg요 5살인데 벌써 21.5kg예요 이런 생활 자전거든 무슨 자전거든 간에 이제 자전거가 새로 나왔을 때요. 네. 안에 있는 공기를 완전히 빼주고 바람을 넣어주세요. 예. 먼지 오래돼서? 예. 그러니까 사실 보면 냄새가 되게 역한 게 나요. 그걸 완전히 다 빼주고 이제 새로운 공기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뭔가 멜트 냄새. 이게 성인 자전거들은 그런 걸 안 빠져 있었는데 애기들은 넣어져 있어서 아빠가 자동이면 이거 똑같네. 밸브가 거의 그렇네. 야, 그렇지. 이런 밸브도 주로 보면은 이런 자전거는 다 그 던롭 아니면 프레스타 방식 아니죠 슈레더 방식을 써요. 근데 이렇게 프레스타 방식은 아예 안 쓰는데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자덕 부모님들을 노리고 집에 다 이런 펌프는 있으니까 맨날 이거 못 넣어가지고 찾아오고 뭐 그렇죠. 자,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조립을 마쳤고요. 이제는 신나게 우리 아들에게 빨리 타보라고 해봐야겠어요. 네. 집에 가서 타는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핑크가 완전 연한 것도 아니고 약간 진하면서도 은은해서 색깔이 되게 이쁘고 글씨가 또 블루로 되어 있어서 남자애들도 크게 너무 핑크핑크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마음에 듭니다. 리파인드 프로젝트, 리프로젝트 원. 근데 이게 좀 QR 방식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안전을 위해서 그런. 제가 차에도 실어봤는데 예, SUV에 이렇게 이 정도 실립니다. 핸들바가 조금 높긴 한데 그래도 눕혀서 하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핸들바는 괜찮아요. 예.